울랄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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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노래하네. 1절은 뭐라 했어? 모두 모여라 손목을 잡고 침박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고 자 시작. 모두 모여라 손목을 잡고 신바람 나게 춤을 추자. 이렇게 다리 안 다신 분은 그냥 이렇게만 하셔. 이렇게 다른 분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. 신바람 나게 춤을 추자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훌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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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랄라. 동산의 햇님 솟아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? 숲속의 새가 춤을 춘다. 훌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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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랄라. 이거 이제 2절을 애워야 되잖아요.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애우지만 저는 이거를 한 두 달 애웠어요. 동산의 해님 솟아오르면 숲속의 새가 뭐 한다고요? 노래하네. 예, 이거예요. 그러니까 율동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. 나중에 또 바꿀 거예요. 이제 2절은. 왜냐면 머리 복잡하니까 왜 울라 또 바뀌고 복잡하니까 자, 동심으로 돌아가서 엔돌핀을 그리고 삼청을 잘하라고 했잖아요. 삼청 동요를 자주 부르면 엔돌핀이 잘 나오고 이게 동요가 또 짤막하면서 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 가요로 이런 거를 짤막하게 못하잖아요. 그래서 동요를 많이 부르면서 하면 더욱더 마음이 즐겁고 엔돌핀이 더 잘 나오니까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. 아 어른이 왜 동요를 부르고 그랴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시고. 안 그래요. 동요가 노래의 기본입니다. 그렇죠. 동요를 잘하면 그렇죠. 당연하죠. 그래서 동요를 수시로 부르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어른이라고 어른이 왜 동요 부른다고 혹시 생각하실까봐. 아니죠? 애기 되는 거예요?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.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사신대요. 아시겠죠? 자, 손을 잡고 해보세요. 기왕이면 자, 모두 모여라 손목을 잡고 시작. 모두 모여라 손목을 잡고 신바람 나게 춤을 추자. 훌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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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랄라. 동산의 햇님 솟아오르며 숲속의 새가 춤을 춘다. 훌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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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랄라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, 한 번 더 할게요. 노래 하는데 춤을 춘다도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? 노래 하네. 여러분 노래 하네요.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 틀려도 괜찮아요. 자 시작. 모두 모여 손목을 잡고 신바람 나게 춤을 추자. 훌랄라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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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랄라. 동산의 햇님 솟아오르며 숲속의 새가 노래하네. 훌랄라랄라 훌랄라.